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명한 빛의 신비 4단 타벌산의 신비,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마태복음 17절. 빛의 신비 4단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시는 것과 어느 높은 산이라는 장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의 공생활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설교와 수많은 치유 기적의 증인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의 실체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처럼 새하얘지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목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두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담소를 나누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구약시대 전체를 대표하는 이들로서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예언자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느님의 영광인 빛나는 구름이 갑자기 그들을 덮쳤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루살렘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즉 메시아와 왕으로서의 당신의 임무가 어떤 혁명으로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호화로운 궁전에 데려다주는 것도 아니며 당신의 메시아적 활동은 오히려 십자가에서 끝이 난다는 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장차 다가올 고난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히 힘을 주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들의 믿음이 당장 혹독한 시험에 빠질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붙잡히고 매를 맞고 모욕과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시험당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써 제자들이 당신의 굴욕적인 순환을 목격하더라도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으로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모세.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얘졌다. 최대한 상상하십시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하였다. 마태복음 17장. 제자들이 목격한 이 새로운 사건은 먼 옛날 시나이산에서 모세가 겪었던 사건과 아주 유사하고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새 율법이자 새 계약임을 알려주는 하느님의 소리가 구름 속에서 들려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사건과 예수님의 사건에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지만 새 계약은 분명 옛 계약보다 위대합니다. 탈출기에서 모세의 얼굴은 빛이 났다고만 서술된 반면 마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묘사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발라는 영광의 빛은 너무나도 눈부셔서 그분이 입은 옷마저도 빛처럼 하얘졌다고 보도합니다. 거룩하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신성의 영광만이 아니라 인성의 영광까지 참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담지하고 있는 그분 인성의 영광까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타락한 인성이 어떻게 하나님 영광의 옷을 입고서 상처를 치유받고 다시 완전하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에서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모세의 거룩한 변모와 그리스도의 거룩한 변모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표징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거울로 보듯 어렴풋이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광스럽게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영광스럽게 당신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 가기를 바라십니다. 고난받는 종,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이, 내가 선택한 이, 내 마음에 드는 이다. 이 종이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리고 이 주님의 종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는다. 이사야서 42장 53절.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두 주제는 하나로 겹쳐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까지 내어주는 완전한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희생에 이르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느님 영광의 빛을 가능한 한 밝고 눈부시게 비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빛의 신비 사단을 마쳐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